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17일자 여러분들과 이 한국 BN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초 3월 달에 이렇게 9,000원 고가를 찍고 난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 드디어 이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 이후에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가 단기적인 반등해 줄때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호재들이 남아 있는지 많이들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한국 BNC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 매도할 시점이 아니라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눌리는 시점, 이 시기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7,500원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이 밑에 있는 6,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강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과거에 주가가 상승할 때 강한 저항을 받았던 지지 라인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여기 보이시는 21일 평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잠깐이나마 지지를 받았고 과거에는 저항을 받았던 라인인, 부담스러운 라인인 7,500원까지 주가가 반등해 주니까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BNC 아직까지 상승 끝난 시기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차트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 지금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에 대한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승해줄 당시에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들, 주가 하락하는 눌리는 시점에는 거래대금이 줄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말라있는 채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내려와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 지금부터라도 이 물량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호재가 끼지 않는 이상, 이렇게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는 반등이 쉽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동반한 주가 하락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국 BNC GLP-1 활용해서 치매 신약,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5개국에 독점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이 시장 규모 자체가 48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 독점 판매를 시작한 시점, 매출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이 호재가 살아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횡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6,000원대 라인을 깨지 않은 채로 7,500원 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7,500원 뚫고 올라가 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핵심은,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 6,000원대 지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6,000원대 라인에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주가 반등해주면서 횡보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00원대에서 7,500원대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지지를 확인한 6,000원 라인대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낮추시고요. 이렇게 평당가를 낮추더라도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높아진 비중을 박스권 상당 구간인 7,5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저항을 받는 부분 확인한 이후에는 7,500원에서 비중을 다시 한번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원래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비중은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평당가만 낮출 수 있는 이런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재료에 대한 소멸이 시작된 관점, 재료가 소멸한 시점이라면 이렇게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와중에 가끔씩 기술적 반등만 주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전업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신 이상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호재가 살아있는 시점, 주가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뚫어줄 수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박스권 횡보가 확인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점 6,000원대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7,500원대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대응을 잡고 지금부터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6,000원대 라인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는 건지, 6,000원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는 시작점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 이 7,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이어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이 박스권 유지하면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매물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인지도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거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8시 반부터 방송 키고요.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지금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이 한국 BNC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BNC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 대응에 대해서 미리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이 한국 BNC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도 상당히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BNC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국 BNC 앞으로 2분기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달,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이 재료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각 증권사에서 확인하고 있는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확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와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마치고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한국 BNC에 대한 대응 방법 모두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도 함께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 BNC 보고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대응 방법과 재료와 수급에 대한 흐름 미리 확인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확인한 수급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수급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BNC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바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보고서 함께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한국 BN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의 배너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보이실 텐데 오늘 제가 장전 8시 55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268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17일 수요일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차트고요. DIT와 사이맥스 이렇게 두 종목, 특히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상 최대 실적 기사를 내면서 주가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 전량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8%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거나 매수하실 때 호가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상승 여력이 있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단타 종목에 대해서, 시가 매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장 전에 알려드리고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D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홀딩을 유지할 거고요. 내일 갭 상승이나 주가 추가적인 상승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으로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알려드리지만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시간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한 부분 제가 체크를 했고요. 재료를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국내에서는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독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기업 자체가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의 부각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재료와 수급에 대한 체크를 끝내고 지금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여유있게 매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제가 매도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끝까지 하실 수 있게 타점 모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단타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모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매도 타점을 잡는 것부터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단타와 스윙 타점들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을 잡아가는 기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